자, 이렇게 함께 불러봐요. 이렇게 하면 헷갈릴 텐데. 하나, 둘, 셋, 넷. 닭장 속에는 늑대가. 에헤이, 왜 이래? 그래도 늑대가. 그럴싸하다. 나무 밑에도 늑대가. 이거는 최고 옆에도 늑대가. 어이가 없다. 어? 아, 이거 그거다. 늑대가. 어? 아, 어? 미치겠다, 이거. 와, 이거? 언덕 위에는 늑대들이. 저 위에는 늑대들이. 끝까지 해야 돼, 이거? 나무 밑에도 늑대들이. 5번, 6번. 어, 정신병 걸릴 것 같아. 여기까지. 모르겠어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우와이야! 근데 다 까먹었어. 다 까먹었어요. 우와이야! 막 나옵니다, 막 나옵니다. 자, 4번, 5번. 자, 이번 문제는 단체전입니다. 오, 예. 아, 여러분들 상의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. 아,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시느라고 못 들으셨을 못 수도 들었어요. 있을 것 같아서 네. 저희가 1번부터 6번까지 한 번씩 다시 들려드립니다. 네. 다시 듣기로 들려드리는데요. 이건 정말 늑대가 아니다 하는 모창 늑대 두 마리를 먼저 탈락시켜주시면 될 거예요. 네. 아시겠죠? 1번부터 6번까지 들려주세요. 사람 같아. 여우 아니면 개. 자, 1번이었고요. 사람. 2번. 2번 너무 소가. 3번. 어, 무거워. 어머니. 이거 엄마야. 이거 아버지가 술 취해서 새벽에 들어오시면은 항상 꼴 봅니다. 자, 4번! 4번! 4번 뭐, 진짜 옥상에서 녹음한 것 같은데, 이거? 아니야, 난 3번. 5번 목소리 알아요. 5번은 고라니예요. 고라니다. 어, 고라니 있어. 이거 아닌가? 자, 여기까지입니다. 이거 네. 맨 6번은 너무 하울링스러운데 아, 6번은요? 너무, 맞아요. 6번은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고정적인 전설을 그러니까. 그냥 이런 데서 효과음으로 쓴 것뿐이지 이게 그 동물의 소리가 아니에요.